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었지만 대출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맡겨놓은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짜증은 아주 지대로 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음에도 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올랐단 말인가?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4대 시중은행, 뭐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의 어떤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3.92%에서 5.79%입니다. 5월 12일에는 3.68%에서 5.48%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어떤 하단 밑부분은 0.24%, 상단은 0.31% 정도 오른 겁니다. 고정형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된 거고 변동형 대출은 상단은 5.9에서 6.14%로 0.25%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대출 금리가 올랐을까? 은행채 금리의 상승 여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이걸로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은행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뭐 아무튼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결론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미연방준비제도 FED에서 아직도 강경한 어조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잡는 그런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는 3.5%인 최종 금리를 3.75%까지 언제든 내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가계부채 폭탄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급작스럽게 문제 하나 나갑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34개국 중에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1등은 어디일까? 3, 2, 1. 네,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걸로 1등 했습니다. 한국은 102.2%, 영국은 81%, 미국은 73%, 일본이 65%와 중국이 63% 등등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가계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메인 뉴스로 서로 다루고 몇 날 며칠을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참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계 1등이라는 점, 이미 생산량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역전세와 깡통전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면 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보입니다. 즉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서만 DSR 그리고 LTV 요거 두 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듯 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부총리님이 이 부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전국임대인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기를 현재 선량한 임대인들조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서 임차인들이 어떤 보증금을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현재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역전세가 벌어질 위험이 큰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다면 집을 싸게 매도해서라도 그 책임을 다 져야지 여기다가 대출을 더 풀어달라고 하는 건 과도한 욕심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세상 일이긴 합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그리고 전세 폭등기,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마자 부동산 현장에서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뜬금없이 기존 전세 금액 대비해서 대략 40에서 50% 정도 막 이렇게 올랐던 걸로 제가 체감상 느껴집니다. 이것도 뭐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체감했던 전세가 상승률은 세상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 그 당당함, 그리고 내 집값이 지금은 뭐 13억 정도 되지만 곧 20억 클럽 가입할 거야 라는 그 확신에 찬 말투,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전세 가격이 한 번에 뭐 1억, 2억씩 올라도 세입자들이 예약을 걸어놓고 돈을 구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밤 10시, 11시에 계약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들에게 어떤 일일이 다 전화 걸고 문자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전세 올리게 유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세 5억에 다른 부동산이 계약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눈치채고 그걸 또 알아내서, 아 사모님, 아우 그거 전세 그 6억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5억에 전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기하는 손님 있는데 6억에 그거 할 수 있는데 한 달만 시간 줘봐요. 내가 해결할게. 1억 더 받아드린다니까. 이 지랄하는 이렇게 말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 했습니다. 제가 손님 데리고 뭐 101동 1004호 집을 보여주고 나오면 그걸 경쟁업체에서 이렇게 숨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101동 1004호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선량하고 양심적인 좋은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좋은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뭘 했을까?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일명 갭투자. 아 물론 이걸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레버리지라는 뭐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굉장히 고급지고 엄청난 어떤 비법을 알려주는 것 마냥 싹 포장을 해서 책도 내고 광고도 하고 뒤로 수수료도 챙겨받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한 주부가 50대 자산가가 된 비결, 뭐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 드디어 비법 공개 등등 뭐 많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부동산이 하락하고 역전세가 일어나면 본인이 투자했던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반등, 상승, 지금이 집살 기회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 상승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 길은 부동산이 다시 폭등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옳든 그르든 일단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전세금 올려봤다가 돌려줄 돈이 없으면 집을 매도해서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싸게 팔기는 또 싫습니다. 결국 대출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 집주인이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가 그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전세금 몇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사전에 어떤 전화나 문자 뭐 어떤 교감이 하나도 없다가 그냥 한 번에 내용증명으로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깔끔하게 신용대출 받아서 그거 다 올려줬습니다. 집주인분이 착한 분이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얼굴 보고 직접 말하기 불편하시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걸로 저한테 어떤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저야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내용 증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거고 내용 증명 주고 받는 거야 일하다 보면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돼서 크게 뭐 타격이 있진 않습니다. 그치만 와이프가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였고 또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손에 무난방울 어떻게 묻히지 않고 귀하게 살던 사람인데 저한테 시집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란 게 미안합니다. 지금도. 아 물론
지금도 설거지는 원래 남자가 하는 거라면서 아직도 손에 물은 안 묻히고 전세금 반환 대출을 또 늘려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또 리스크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금리는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늘면 당연히 위험수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야 뭐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부동산 아저씨라서 이런 생각밖에 못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훌륭한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금리 더 올려 물가 확실히 잡아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버는 돈은 적어지고 물가는 상승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야 후속 경제 지표가 살아난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1.75%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어떤 초유의 상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되새김질 해보면 교수님이나 선생님 모두 다 뻥쟁이였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구하려다가 그러니까 집주인 구하려다가 나라 경제가 다 거덜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은 펼쳐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